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이 곧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친히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의미 있고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성경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점 하나, 획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말씀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쟤네들 뭐하나, 어떻게 사나,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때로는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로 들려주시는 거죠. 그림이라 하면 뭐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글자들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졌고 그걸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를 보면, 하기야 뭐 여기가 외국인데 무슨 외국 영화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나오는 영화를 보면, 아, 그 한국에서 보면 그 영화의 장면이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그 자막이 들어가요. 그 목사님 말씀이 구약은 그 영화 속 장면 장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약은 장면 밑에 기록되어 있는 자막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역대하는 역대상과 더불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보여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의 시작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행하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이걸 잘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걸 잘못 들어서 저렇게 저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것도 그래요. 역대하가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죠.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겠지만 다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당은 솔로몬이 건축한 대로 화려하게 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그야말로 전문용어로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에게 적용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거쳐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텐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원래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우린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어디에 지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읽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1절 한 절에 아주 의미 있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 뭐 그냥 대충 내 집 어디에다 지을까? 그래 저쪽이 좋겠다. 모리아산 그 안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지을 터를 미리 정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또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니 주실 땐 언제고 바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바치라는 것은 그냥 주의 일에 헌신하는 뭐 목사대라 선교사대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하는 거죠. 어떻게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아들과 함께 이삭의 그 어깨에 번제를 드릴 그 도구들을 메우게 하고 매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죠. 그래서 이삭은 살았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이었어요. 그 순종의 산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 처소인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리아산 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착하고 그 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큰 실수를 여러 번 행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껏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백성들의 인구를 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인구 조사를 통해서 헤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앞으로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면서 죽어 나갔던 거죠. 깜짝 놀란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죠. 온 백성들도 기도하면서 잘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함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렇게 회개의 땅, 용서의 땅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이에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와 회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통한 순종의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서 있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오늘 신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의 장소이어야 하고 용서의 장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회복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한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회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죄인,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 다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었는데 요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와야, 불신자도 와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단도 와가지고 회복이 돼야 돼요. 이단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 이단의 사상을 깨뜨리고 진정한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고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전이 그 곳 모리아산 안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성전은 순종의 자리에 세워졌고 그 성전은 용서와 긍휼의 땅에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모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계셨다면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역대하 3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장은 특별히 성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규격과 형태가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4절을 보시면 낭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낭실. 낭실이 뭘까요? 낭실은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현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낭실부터 이제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낭실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더 나아갈 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를 의미하는 그룹들의 형상들이 새겨 놓아졌죠. 이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의 형상을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을 형상으로 새겨서 그 그룹의 형상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었던 거죠. 성전의 내부. 성전의 내부는 낭실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의 내부가 그런데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예요. 결국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는 어떨까요? 성전의 외부에는 큰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예요. 오른쪽에 새겨진 기둥은 야긴인데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세워진 기둥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외부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웠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두 기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낭실을 지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죠.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내부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전의 외부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게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의 안과 밖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성전의 모양이 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밖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은 내부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외부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외부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된 우리가 모인 이 지상의 교회 또한 비록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과 밖이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전이야. 내가 뭘 잘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오, 너 믿는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있어야 할 온전한 모습,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외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성전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스스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멀리서 아 저기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 내부를 바라면서 또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이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오직 참된 성전됨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전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아버지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삶,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목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내부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성전의 외부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처럼 성전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풍성함이 밖으로 생활과 삶으로 나타나서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